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你跟谁一起来的? 我跟朋友一起来的。 你跟谁一起来的? 당신은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A 건 B 이치 구문이 있는데요. 자, A는 B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A 건, 건은 누구누구와, 이치는 함께, 이치. 그래서 A는 B와 함께, A 건 B 이치. 나는 당신과 함께, 我跟你 이치. 나는 엄마와 함께, 我跟妈妈 이치. 친구와 함께, 我跟朋友一起. So, A 건 B 이치 구문입니다. A는 B와 함께. 자, 你跟谁? 당신은 누구와? 谁? 누구이죠? 누구와 이치 함께. 来的 왔습니까요? 你跟谁一起来的? 이때 더는 과거형입니다.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자, 你跟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是가 생략됐습니다. 네, 동사 是입니다가 생략됐어요. 이런 구문을 是더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체를 강조했어요. 네, 누구와 건쉐이를 강조했습니다. A는 B와 함께 요 구문 꼭 알아두세요. A 건 B이치 누구누구와 함께. 자, 건쉐이는 누구죠? 누구와 건쉐이 이치 함께 라이더 왔습니까? 你跟谁一起来的? 자, 그랬더니 我跟朋友一起来的. 자, 여기도 보이시죠? A 건 B 이치 구문이에요. A는 B와 함께. 누구와 함께? 나는 친구와 함께. 朋友 친구예요. 친구와 함께. 跟朋友一起예요. 我跟朋友一起. 나는 친구와 함께 来的 왔습니다. 우리말 어순과 똑같죠? 나는 친구와 함께, 我跟朋友一起, 왔습니다, 来的. 자, 我跟朋友一起, 이 사이에도 동사 是가 생략됐네요. 네, 是더 강조구문에서 是 앞에 동사 생략 가능. 그래서 我是跟朋友一起来的 해도 되고, 是를 생략하고 我跟朋友一起来的 라고 해도 됩니다. 你跟谁一起来的?你跟谁一起来的?我跟朋友一起来的?我跟朋友一起来的?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你跟谁一起来的? 我跟朋友一起来的. 你跟谁一起来的? 당신은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니, 당신이죠. 跟谁, 누구와, 谁가 누구예요? 跟은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와. 跟谁, 누구와, 一起, 함께죠. 来的, 왔습니까? 네, 是더 강조 구문에서 이 더는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과거로 해석합니다. 자, 니와 跟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동사. 是가 생략됐죠.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你是跟谁一起来的인데 是더 이是더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동사 是는 생략이 된다고 했습니다. 你跟谁一起来的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자, A 건 B 이치. A는 B와 함께. 나는 당신과 함께. 我跟你一起. 나는 친구와 함께. 我跟朋友一起. 你自己来的吗?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自己, 네, 스스로, 혼자, 一个人이라는 뜻이에요. 한 명, 一个人. 你一个人来的吗? 你自己来的吗? 네, 혼자 오셨습니까? 자, 是더 강조 구문이에요. 앞에 你와 自己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是가 생략됐어요. 더는 과거형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네, 완료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你是自己来的吗? 你自己来的吗? 혼자 오셨어요?
네, 저 혼자 왔어요. 是我自己来的，我自己来的。아니요, 저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 不，我跟朋友一起来的。엄마랑 함께 왔어요. 我跟妈妈一起来的。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你跟谁一起来的? 你自己来的吗? 你来过这儿吗? 당신은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까? 你来过这儿吗? 네, 来 동사입니다. 오다예요. 동사 뒤에 过는 경험을 강조하죠. 뭐뭐 한 적이 있다입니다. 동사 뒤에 过는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온 적이 있다, 와봤다. 来过예요, 来过. 와봤다. 这儿, 여기에, 这儿. 나 여기 와봤어요. 我来过这儿. 이러면 되겠죠? 네. 你来过这儿吗?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여기 와보셨어요? 자, 你第一次来吗? 你第一次来吗? 네, 第一次는 제첫 번째예요. 처음 와보셨어요? 처음이세요? 你第一次来吗? 你第一次来吗? 你来过这儿吗? 你来过这儿吗? 你第一次来吗? 你第一次来吗? 동태조사구 함께 보겠습니다. 동태조사구는요, 동사 뒤에 놓여서 경험을 강조합니다. 부정형은 매우겠죠? 해본 적이 없다, 매우. 자, 예문 볼게요. 我吃过中国菜. 我吃过. 네, 동사 뒤에 过가 와서 먹어본 적이 있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네, 뭘 먹어봤어요? 중国菜. 중국 요리를. 나 예전에 중국 요리 먹어본 적이 있어요. 我吃过中国菜. 吃 먹다 동사 뒤에 过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다로 해석합니다. 부정문은 뭐였나요? 부정문은 동사 앞에 뭘 붙여요? 매이오를 붙여요. 줄여서 매이입니다. 하나, 매이 하나만 붙여요. 네, 매이吃过. 먹어본 적이 없다요. 我没吃过中国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이오吃过. 줄여서 매이吃过. 다음 문장. 我去过长城. 나는 만리장성에 가봤다요. 취, 가다, 동사 뒤에 꾸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봤다로 해석합니다. 경험이에요. 어디 가봤어요? 장청, 네, 만리장성. 우리는 만리장성, 와리장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장청, 긴 성. 네, 이것이 고유명사예요. 만리장성을 의미합니다. 我去过长城. 네, 나는 만리장성 가봤어요. 你去过长城吗? 여러분은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我去过长城 가봤어요. 자, 가보지 못했으면 没去过죠. 네, 부정문은 没有예요. 줄여서 没. 我没有去过长城. 줄여서 我没去过长城. 다시 중국 요리 먹어봤어요? 你吃过中国菜吗? 먹어봤으면 我吃过. 네, 먹어보지 못했으면 我没吃过. 你们去过长城吗? 네, 만리장성 가본 적 있어요? 가봤으면 我去过. 가본 적이 없으면 我没去过. 여기 와 보셨어요? 你来过这儿吗? 你第一次来吗?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第一道题, 1번 문제. 당신은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니, 쉐이, 이치라이더. 자, 여기서 누구와 함께, A 건 B 이치 구문이죠. 니, 건, 쉐이. 저 누구와, 뭐뭐와가 건이에요. 니, 건, 쉐이, 이치는 함께, 라이더, 왔습니까? 네, 누구누구와가 건이에요. 그래서 A 건 B 이치. A는 B와 함께. A 건 B 이치. A는 B와 함께. 你跟谁一起? 당신은 누구와 함께? 네, 우리말 어순과 똑같아요. 你跟谁一起来的? 왔습니까?
자, 第二道题, 2번. 당신은 여기 와보셨어요? 니 라이 쩔마? 와봤어요? 경험조사가 와야 되겠죠? 네. 동사 뒤에 꾸어는 경험을 강조합니다. 니 라이 꾸어. 네, 당신은 와봤어요? 쩔, 여기죠. 니 라이 꾸어 쩔마? 第三道题, 3번. 당신은 어디 사람이에요? 你是哪里人? 네, 哪儿과 같습니다. 어디? 你是哪里人? 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연습 문제 바로바로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반복해서 본문을 학습해야 되겠죠? 用汉语说一说. 자, 중국어로 말해보세요. 혼자 오셨습니까? 你自己来的吗? 네, 自己는 스스로, 혼자예요. 自己, 一个人,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一个人, 你一个人来的吗? 你自己来的吗? 네, 혼자 오셨습니까? 자, 여기 와 보셨습니까? 你来过这儿吗? 你来过这儿吗? 현지인이세요? 你是当地人吗? 네, 현지인, 当地人, 你是当地人吗?